어느덧 8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9월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왔는데요. 자,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변동성이 나타났습니다. 장 초반에는 하락을 만회하는 반등이 나왔는데 장 막판으로 가면서 엔비디아나 이런 칩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나스닥이 하락 전환하면서 거래를 마감했고 엔비디아가 6% 넘게 역시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 자, 미국에서도 지금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이제 AI 너무 과대평가됐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또 오히려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지금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다라는 미국의 투자 은행들의 의견들도 나오고 있고요. 어제 역시 우리 시장은 반도체가 조정을 받으면서 반도체에 대한 판단이 또 이제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도 되는 것인지 저가 매수를 할 찬스인지 아니면 반도체 말고 다른 쪽을 살펴봐야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오늘 시장 장 출발 준비하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GC인포의 박수범 대표,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실리스업 전문위원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8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 장 출발할 때 어떤 것들을 좀 보면서 준비해야 할지 박수범 대표님부터 어디 먼저 보고 계신가요? 네, 뭐 최근에 나온 내용인데요. 인도 시장에서 지금 현재 인도 쪽에서 나오는 정부에서 나온 내용들 보게 되면 이제 국방비를 10% 더 증가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인도가 최근에 들어서 지금 파키스탄이라든가 중국과의 국경을 접하고 있다 보니까 뭐 과거에도 다 아시다시피 뭐 중국 군인과 인도 군인 간에 이제 트러블이 좀 있었죠. 국경 지역에서 이제 문제가 좀 발생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총으로 쏘지 않고 돌멩이를 던지던가 아니면 몽둥이로 때린다든지 뭐 구석기 시대로 돌아간 게 아닌데 뭐 그런 형태의 움직임을 좀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만큼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티베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인도 쪽으로부터 조금 도움을 좀 받고 싶었는데 인도는 거의 뭐 도움을 줄 생각이 없는 상황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지리학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충돌이 좀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이제 핵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원래는 파키스탄도 엄밀히 따지자면 이제 인도 사람들입니다. 인도 사람들인데 이게 종교라든가 계파가 좀 다르다 보니까 이제 분리되어 나왔던 부분들인데 아무튼 그 파키스탄하고도 지금 현재 안 좋죠. 계속해서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인도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중국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방위비를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인도 쪽에서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도 좀 증가하자.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 이제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좀 봐야 되지 않나. 뭐 그런 부분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뭐 LIG 엑스원이라든지 관련 방위 산업 관련 주들도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이제 3분기 실적 영업이익이 상대 좀 증가될 것으로 좀 기대되는 종목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나와주고 있는 건 이제 휴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마지막 방송에도 장주 마지막 방송에도 한번 몇 번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긴 한데 아무튼 이제 보톡스라든가 필러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 쪽 매출이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휴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쪽 향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뭐 글로벌 이제 어디든지 지금 판매를 할 수 있는 영업망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좀 잘 갖춰져 있는 상황이죠. 아무튼 지금 휴젤뿐만 아니라 파마 리서치라든가 뭐 그리고 메디톡스라든가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쪽이 좀 움직이다 보니까 첨보라든가 그리고 ITM 반도체 이름은 반도체라고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이제 보회로를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LS 종목들도 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세 번째 주제를 좀 넘어가면요. 자, 2차 전지 관련 주들 2주 연속 좀 주도 업종으로서 최근에 좀 잘 올라왔습니다. 뭐 잘 올라온 상승하는 분위기가 좀 계속해서 연출해 주고 있는데 지금 LG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좋은 움직임도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 밑단은 지금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쪽도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서 일단 지금 이제 시속 게임이 만들어지고 있다. 왜? 반도체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2차 전지가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뭐 그런 부분들의 시속 게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이제 수급들의 움직임이 핑퐁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흐름들입니다. 아무튼 오늘 또 강한 시세를 만들어줄지는 오늘 또 금요일이다 보니까 일부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뭐 그렇게 되면 지금 반도체 쪽이 좀 메이가 만들어지지 않겠냐. 그리고 왜 해외 쪽에서 리포트를 보니까 실제로 엔비디아는 지금 이제 주가는 빠지고 있는데 삼성전자라든가 TSMC에 대해서는 매수해야 된다라는 좀 해외 쪽 리포트가 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우리가 좀 참고해서 삼성전자가 오늘 얼마나 좀 잘 움직여줄지 좀 기대하면서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는 인도의 국방비 증액 그리고 3분기 영업이익이 기대되는 종목들 마지막으로 2차전지의 반등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2차전지 어제도 좀 강한 상승이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신입선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2차전지주와 그 반도체주의 어떤 시속게임은 영혼의 연결고리처럼 이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에코프로비엠과 한미반도체의 그 엄청난 그 게임, 그 날이 며칠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정말 처음에 신기했다가 나중에 보면은 신기하지 않은 것이었죠. 알고리즘 매매로 엮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떨어지는 것만큼 에코프로비엠이 오르고 에코프로비엠이 떨어지는 것만큼 한미반도체가 오르는 정말 이 신기한 그 매매들이 나타났었죠. 이 그 연결고리가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의 2차전지의 상승은 뭐 대세 상승으로의 전환을 논하기에는 이르고요. 이 반도체주의 하락에 반사이익을 받았다. 뭐 요 정도로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이 미시간주 랜싱 LTM 셀즈 3공장을 통해서 도요타용 배터리를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무슨 얘기냐면은 미시간주 랜싱 얼티엄 셀즈. 얼티엄 셀즈는 GM하고 합작 공장이거든요. 그러니까 GM하고 합작 공장에서 그냥 도요타 것까지 생산하자는 거예요. 원래 도요타용 전용으로 미시간주 같은 주인데 홀랜드 공장을 만들기로 했는데 이게 역부족이었던 것이죠. 지금 캐짐 현상 때문에 공장을 신설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맏형의 LG에너지 솔루션이 이렇게 공장 신설 중단을 지금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양극재와 배터리 업체가 지금 약간 조금 그 정책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 부분을 지금 생각을 하시고 어저께 또 반도체주가 엔비디아 제외하고 다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반대의 움직임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TA항공 경영권 분쟁입니다. 이 항공주가 지금 물론 코로나 이전으로 인천공항 그 고객 수들이 늘어났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르면 좋겠는데 어쨌든 오르긴 올랐으나 경영권 분쟁 때문에 오른 거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6월 말 기준으로 TA항공의 최대 주주는 TA홀딩스고요. 그다음에 이 TA홀딩스를 또 예림당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림당이 TA홀딩스를 지배하고 그 지배를 함으로써 TA항공을 지배하는 그러니까 예림당이 다 지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세력이 나타났어요. 대명 소노그룹이 사모펀드 운용사 JKL 파트너스가 보유한 TA항공 주식을 매입을 해서 지분율을 26.77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림당의 30.03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지금 경영권 분쟁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명 소노시즌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래서 경영권 분쟁의 움직임으로 예전에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같이 조금 움직일 개연성이 일단 생겼다. 뭐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세 번째는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밥캣 합병 계획을 철회하는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이게 원래 처음부터 말이 많았죠. 두산 밥캣이 그동안 두산그룹 먹여 살렸는데 아시다시피 두산그룹이 그동안 너무 어려웠잖아요. 뭐 정부가 원자력 한다 했다가 태양광 한다 했다 다시 원자력 한다 했다 정신없게 흔드는 바람에 두산그룹이 어려운 건데 두산 밥캣이 열심히 퍼다 줬는데 두산 밥캣 주주분들을 대우로 안 해주고 두산 로보틱스가 요즘에 뜨겁게 떠오른다고 해서 적자 기업을 갖다가 합병 비율을 더 쳐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많아가지고 금감원에서도 계속 정정 요구를 하고 있었고 그러는 가운데 결국에는 두산그룹이 100기를 들었습니다. 네. 어제 두산 로보틱스가 상승을 했죠. 두산 밖에도 상승을 하고요. 그래서 계속 지켜보셔야 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